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를 설명을 마저 좀 같이 알아볼 텐데, 설명을 하면서,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네, 타이틀을 노가다는 이제 그만이라고 붙여둔 이유는, 얘네들을 쓰면 좀 많은 반복 작업들을,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좀 귀찮은 반복적인 뭐, 그런 좀 귀찮은 일들을 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아, 초콜릿 먹었나? 아마 안 줬을 텐데. 저도 안 주는데. 몰래 먹었나? 아빠 방에 있는 걸 몰래 훔쳐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워낙 이 관찰력이 좋은 생물체라서. 그렇나 봅니다. 안 되는데. 네.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은 그래요. 얘네들을 잘 알아두시면 귀찮은 반복 작업들을 좀 피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니까, 이런 노가다성 작업들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노동력을 아껴가면서,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거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어디 보자. 네. 첫 번째 것부터 볼까요? 어레이, 예, 아니죠? 예, UI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붙어 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어레이.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 이제, 배열이라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제가 이렇게 꺼내놨더랬죠. 봅시다. Array, 와. array, array, array. 뭐, 큰 차이 없네요. 미국식이나 영국식이나. 이런 발음이랍니다. 그럼 뜻은? 뜻을 안 봤네. 배열. 배열이라는, 뭐, 대형. 이런, 무슨,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브젝트들을 뭐,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고 배열시켜주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arra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은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다 재료들이 차일드 되는 개념의 그런 오브젝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만 꺼내놨다고 해서 뭐가 배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놓고, 차일드로 들어가면 돼요, 얘가. 얘가 어레이에 차일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배열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 지름값에 의한 이 원형 배열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카피는 이제 복제되는 개수들,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속성 값들이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도 제가 모션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요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속성들이고, 이것은 이제 진폭인데, array를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사실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속성이 아니고요. 얘를 일정 진폭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이 진폭을 가지고 얘가 사이클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frequency 값을 올려주게 되면, 얘는 이제 진동수 같은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진동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속성 값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값을 두 배로 올려주면 좀더 빨리 두 배로 올려줘 볼까요? 곱하기 2 해도 값이 연산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니까 이런 값으로 뭐 이런 특징이 있는 오브젝트예요. 뭐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이거입니다. 이런 거 속성들을 이용하셔서 필요하실 때 간편한 원형 배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array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재수업 때는 다루진 않을 텐데, 지금, 10포지 공부방, 그, 배우수님, 월요일마다 진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그라프 레벨 진행하시면, 아마 거기서, 모그라프 이 클로너 오브젝트를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클로너 오브젝트도, 이런, 배열 개념의 클론을 만들어내는 오브젝트인데, 이 클로너 오브젝트를 쓰시면, 좀더 다양한, 클론 배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리니어하게 한 줄로 세우거나 그리드 형태로 뭐 이렇게 몇 곱하기 몇 그리드로 하거나 뭐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 포인트에 붙이거나 뭐 그런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는 저쪽 동네 가셔서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모그라프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톰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톰 어레이는 아이콘을 보시면 이게 무슨 분자식 같은 이런 모양, 이게 자세히 보시면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데 분자식 같은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점선면 구조로 있는 이 덩어리를 저 아톰 어레이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그 얘가 가지고 있는 폴리곤 면 구조를 포인트는 9로, 엣지는 이런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줘요. 변환을 풀어볼까요? 이런 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분자식 모형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바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세부 옵션을 뭐 좀 조절을 해보면 이 엣지 부분의 실린더 지름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피어 꼭지점의 사이즈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런 분자식 같은 룩을 원할 때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뭐 별다를 게 없지요. 네, 이런 것. 입니다. 배열에 대한 두 가지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배열 오브젝트였고요.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이제 통칭을 얘네들을 다 모델링 오브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헬프에서 보면. 근데 뭐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개개별 오브젝트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어레이나 아톰 어레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활용도가 더 많은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아이들이 훨씬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불 오브젝트와 스플라인 마스크가 거의 개념은 똑같은데, 그거를 볼게요. 불 오브젝트는요, 불 오브젝트는 덩어리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덩어리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이고, 스플라인 마스크는 선 요소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확장돼서 덩어리로 가는 거니까 이 스플라인 마스크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버퍼링이 좀 있었나요? 다른 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그 진행 상황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약간 버퍼가 되고 있나 보네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왜 그러지? 다시 보기 쪽 이제 그 녹화된 영상 올릴 때는 괜찮으실 거니까 지금 좀 불편한 사항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봅시다. 자, 스플라인 마스크라는 아이도 꺼내놓고 보면 얘한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평면 뷰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탑뷰 같은 곳에서 평면 뷰에서 스플라인들을 이렇게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사각형 이렇게 놓아보시면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 된다. 높이 값이 다르면 서로 연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플라인 마스크를 다룰 때 요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좀 유념하시고요. 이 두 가지 스플라인을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 얘를 이제 평면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평면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Z축과 X축이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면을 Z축과 X축으로 되어 있는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Z축과 X축. 그럼 이제 이축 방향 평면에서 얘를 연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건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니온은 합치는 거고요. 두 개의 그 요소를. Subtract은 이제 빼는 거죠. A나 B, 뭐 A나 B 이런
요소들을 위에 있는 게 A고요. 밑에 있는 게 B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연산을 해가지고요. 그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고, 요거는 뭐 분할되는 그런 개념일 것이고, intersection도 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얘는 그 pathfinder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athfinder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를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 열리고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패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패스파인더를 쓰시잖아요. 그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얘가 이제 요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합칠지, A에서 B를 뺄지, 교집합을 이렇게 따낼지, 그거에 대한 이제 연산을 가지고 스플라인을 내가 원하는 스플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만 단순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뭐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셔도 돼요. 이제 요거를 AI로 저장을 하셔서 버전 가장 낮게 파일에서 이 머지로 갖고 불러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런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만약에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너레이터가 편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얘가 만약 익스트루드가 된다라고 하면 얘도 스플라인이니까 얘와 얘를 연산해서 만들어내는 스플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로 넣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y 값으로 올려볼게요. 한 100 정도. 이렇게. 자, 그럼 저 연산된 스플라인 모양에 의해서 익스트루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스플라인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덩어리들도 실시간으로 모양들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션으로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법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올리면 히스토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스를 조금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을 충분히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라인을 A와 B로 연산을 해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의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마스크의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면 도움말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스플라인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A에서 빠지는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런 모양을 지금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플라인 마스크를 이렇게 복수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되짚어 보면 자, 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스플라인 마스크가 사각형과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과 원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마도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드려야겠지. 자, 이걸로 해봐요. 요거 사용을 어떻게 하더라? 이걸로 바로 화면을 하는 게 두들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네. 요거를 선택을 하면 바로 그려지나요, 이렇게? 왜 안 그려지지? 그렇다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볼게요. 사각형과 원형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오셨다가 또 가셨습니다. 아, 오늘 유독 많이 오시네. 그리고 원형은 이렇게 요 두 개를 연산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합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플라인 마스크라는 애는 요 아이로 인식을 할 것이고, 그거랑 꽃모양을 또 연산을 해가지고, 꽃모양이라는 것은 여기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을 이제 요 모양에서 빼냈겠죠? 그래야 이제 요런 덩어리가 나고,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서 익스트루드를 한 걸 테니까 요렇게 빼내면 이제 요 모양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럼 요거가 다 지금 사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모양에서 또 무엇을 연산을 했냐면 원형이라는 거를 또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원을 빼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큰 원을, 얘가 좀 큰 원형을 빼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어진 요 아이랑, 그러니까 얘가 이제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쪽 원형은 지금 이 원형이 합쳐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얘까지 연산이 같이 되는 거고. 자,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아, 조마조마 해가지고. 아, 그럼 최종적으로 다 스플라인 마스크가 여기까지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스플라인이 생성이 됐을 테고, 이 위로는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 마스크가 익스트루드에 이렇게 차일드가 된 거겠죠.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뽑혔겠죠, 이런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마스크를 2중 3중으로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각 해당 모양의 스플라인 모양들이 가변 쪽으로 막 움직이면 이 덩어리 자체도 되게 유기적으로 계속 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티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려서 모델링을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플라인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블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린은 이렇게 스플라인 마스크의 입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이제 A와 B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A와 B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요, A에서 B를 지금 9를 덜어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빼낼 수도 있고, 아, 공통, 이제 얘는 이제 공통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따낼 수도 있고요, 그런 접근들을 할 수 있는, 덩어리와 덩어리를 연산해내는 그런 개념의 모델링 오브젝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블린을 하나 꺼내 놓고요, 큐브를 하나 놓고 스피어를 하나 놓겠습니다. 스피어의 스케일을 조금 이렇게 키워 줄게요. 그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한데, 얘를 한꺼번에 불 오브젝트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게 항상 A예요. 밑에 있는 게 B고, 위에 있는 게 A고 밑에 있는 게 B고.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오늘 엄청 고생하네. 아, 조금 빨리 잠들기를 바라면서 다시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뺀다. 자, A, 9에서 큐브를 빼내는 그런 형국이고요. A와 B를 합친다? 그럼 이제 합쳐진 오브젝트로 처리가 되고요. 그럼 합쳐진 게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면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만 남긴 채 안의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릅니다. 유니온은 이제 합쳐주는 것이고, 인터섹트는 이제 겹치는 교차면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A에서 B를 without. 아까랑 빼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제 면이 안 막혀 있고 이렇게 안쪽 면이 다 뚫려 있죠. 이제 그런 속성이 약간 다르고,
자, A에서 B를 빼거나, union 하거나, subtract을 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를 바꾸게 되면 큐브에서 스피어가 빠지게 되겠죠. 위아래 순서가 바뀌게 되면 또 이런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럼 얘도 그냥 스피어의 스케일이 이렇게 키웠다가 점점 작아지는 키프레임을 줬다. 그럼 이런 뭐 약간 생성되는 느낌의 뭐 사라지는 느낌의 모션 그래픽도 표현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이불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근데 이런 거를 불 오브젝트 연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개념의 모델을 움직이려면 좀뭐 막연하니까 뭐 이런 불 오브젝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쓰시면 네, 잘 쓰시면 되게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어떤 파트에 뭐 어떤 이런 파트에 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뭐 그런 모델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야 하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뚫어주기 전에 이렇게 불 오브젝트로 만들면 되는 거죠. A에서 B를 빼는 것.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고 구멍의 위치 폴리곤에서 만약 내가 특정 면을 이렇게 자른 후에 뭔가 위치 조절을 하려면은 점선면을 또 일일이 손을 대야 하지만 불 오브젝트를 쓰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이 뚫리는 위치도 가변적으로 항상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파트 모델링을 할때좀 편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불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똑똑하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불 오브젝트는 뭐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라인 마스크는 선적인 요소를 연산해서 특정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불은 입체, 덩어리를 연산해서 만들어내는 것. 뭐 그런 것이고요. 어디 봅시다. 커넥트라는 것은 커넥트라는 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커넥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마치 얘가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마치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싶을 때 아예 그냥 점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 범위값 안에서. 이 범위값 안에 들어오는 근접점들은 하나로 합쳐서 마치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여라 라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더라도 커넥트의 이 옵션 값을 쭉 올려주게 되면 붙죠. 떨어져 있던 게 범위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인 것처럼 그런 척을 해줄 때 커넥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보다 사실 시메트리 오브젝트가 좀 설명하기가 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시메트리라는 것은 대칭 모델링을 할때꼭 필요한 거예요. 대칭 모델링을 하실 때이 양쪽을 동시에 똑같은 모양으로 모델링을 두번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하나 해놓고 복제해서 뒤집어갖고 뭐 점을 합치든지 이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메트리에다가 큐브를 하나 넣어놓으면, 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앞에서 보고 있는 방향으로 시메트리가 기본 디폴트는 먹고 있지만, 이 축을 변경을 해주면 시메트리 먹는 방향은 다 세축 방향으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ZY 값이라는 것은 이 Z축과 Y축으로 만들어내는 이 평면을 그 미러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전면을 얘와 얘의 축이 만들고 있는 평면을 반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뒤집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커넥트 오브젝트에서 보셨듯이 이 범위값에 들어오는 것들은 포인트를 합쳐져 버리는 거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적당히 해주고 시메트리의 저 범위 값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제가 이 큐브를 에디터블을 해서 편집을 하잖아요. 이 원본 오브젝트를 편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반대쪽 면이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칭 모델링을 할 때 특히 무슨 뭐 공산품 같은 거 제품 모델링이라든지 인체 캐릭터 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렇게 각각 한쪽 요소만 편집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시메트리가 반전을 자동으로 시켜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감을 확인하면서 대칭 모델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니까 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칭 모델링을 할 때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개념만 이해되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세팅할 때 시메트리만 걸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대칭 구조가 기본적으로 잡히고 디테일은 다르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시메트리를 에디터블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의 폴리곤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비대칭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런 순서를 이제 과정에 한 과정에 필요한 그런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최종 마감까지 대칭으로 간다면 끝까지 쓸 수 있지만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디테일 표현을 비대칭으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깨주셔야 돼요. 에디터블을 하셔가지고 그런 오브젝트고요. 네. 그리고 인스턴스 설명을 할까요? 인스턴스 설명은 인스턴스도 얘 혼자로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원본 오브젝트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복사를 해주는 것이고 얘도 굉장히 유용한 아이예요. 어떨 때 유용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씬에 모델링이 똑같은 아이들의 그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럴 때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예가 도움말에 나와 있죠.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지형 지물을 더 뒤덮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인스턴스로 복제되어서 이렇게 쭉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움말에서는 이제 랜덤 이펙터를 사용해서 뭐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펙터에 관한 것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후에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튜토리얼 같은 걸 다른 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배현수님의 10퍼지 공부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모그라프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클로너에 뭐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걸어서 효과들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걸 제가 설명하기엔 지금 저희가 너무 기본 초보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아요. 스텝이.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제 다 모양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걸 굳이 컨트롤 CV를 하게 되면 컴퓨터는 모양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컨트롤 CV로 하게 되면 모양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지만 얘는 개별 오브젝트로 컴퓨터는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00개다. 뭐 100개만 되더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리소스를 얘들이 다 개별로 쳐버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에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 오브젝트 칸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본을 참조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개별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 인스턴스 오브젝트의 모양은 이 원본 내가 참조한 아이의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원본이 수정되면 당연히 인스턴스도 동시에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array랑 짬뽕을 시켜보면 array가 순식간에 또 만들어지죠. 자, 이게 뭐 가령 100개 정도 된다.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로 구성을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얘를 다 컨트롤 CV를 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프로젝트다. 근데 오늘 시사를 이제 광고주 시사를 했더니 아, 이 원뿔이 조금 더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피드백이 작업자한테 오잖아요. 그럴 때 얘를 컨트롤 CV로 100개 만든 친구는 요거 다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 컨트롤 C에서 100개 다시 다 붙여서 배열을 다시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 가지고 원본 하나만 참조를 해서 반복되는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만든 친구들은 원본 하나만 수정을 해주면 이제 오늘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욕들어 먹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야근하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여러분들이 구성하려고 하는 씬에 같은 모양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좀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라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면 리소스도 줄일 수 있고요. 컴퓨터가 이제 얘를 계산해 내는데 쓰는 그런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수정 보완을 할 때에도 월등히 효율이 좋아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쓸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렌더할 때 이제 인스턴스 세팅에 보면은 렌더 인스턴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렌더링을 할 때 얘를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애들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본만 참조를 해서 메모리를 좀 많이 아껴줄 수가 있어요. 개수가 많아질 때 그런 것들을 아낄 수 있으니까 렌더 인스턴스 체크를 해주시고요. 인스턴스라는 아이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아, 이제 조용한 걸 보니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남은 얘기들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또 쉴 새 없이 했더니만 많이 했네요, 오늘도. 자, 메타볼 오브젝트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렌더 세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메타볼 오브젝트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렌더 세팅을 설명을 할게요. 메타볼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다른 요소들과의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렵고 그냥 그 메타볼만의 특징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구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얘의 특징을 설명하기 좋아요. 메타볼이라는 오브젝트를 이 안에다가 이제 차일드를 복수의 아이들을 이렇게 차일드를 시켜보시면 자, 메타볼도 여기 보면 아까 좀 익숙했던 세팅이 있죠. 서브디비전이 에디터가 있고 렌더가 있습니다. 되게 웃기네 애들. 메타볼에는 명칭을 에디터, 서브디비전, 렌더, 서브디비전 이렇게 해놓고요. 뭐 이렇게 통일성이 없어. 아까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보시면 서브디비전 에디터, 서브디비전 렌더러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네요. 이러면 사용자들이 좀 헷갈리지 않나? 뭐 큰 의미가 있나? 지금 보니까 뒤바뀌어 있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지금 내가 에디터 상에서 보는 것, 요거는 렌더링 했을 때 보여주는 것. 마찬가지로 렌더를 했을 때는 프리뷰 렌더일 때는 그냥 에디터 세팅이 그대로 나오지만요, 얘를 렌더 투 피처 뷰어로 최종 렌더를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렌더 세팅이 부드럽게 세팅이 된 게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메타볼이고요. 어디 보자. 그래서
이 메타볼 같은 경우는 면을 굉장히 조밀하게 많이 쪼개주는 속성이라서 이 세팅, 이 디비전 값이 숫자가 낮으면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면 표시를 더 짧게 하겠다라는 표시라서 얘를 지금 렌더 세팅에 맞춰보시면 5로 맞춰볼게요. 그럼 면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쪼개지죠. 근데 얘를 뭐 1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엄청 더 촘촘하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덩어리는 엄청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렉 먹고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얘가 돌아가질 않아요. 제 컴퓨터가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세팅값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값을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보겠다고 짧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적당한 느낌만 볼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또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메타볼은 이 사물과 사물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서로가 서로의 중력을 가지고 서로 끌어들이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액체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액체 느낌을 부드럽게 내고 싶을 때 이 메타볼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좀 컴퓨터를 일을 많이 시키는 아이예요. 얘는 컴퓨터 일을 많이 시키는 아이니까 너무 막 고세팅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버벅거릴 정도로 뭐 엄청난 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보통의 일반적인 가정 PC나 노트북에서는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뭐 복수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끌어 나눠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얘도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만약 에디터블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보는 그 자체로 바로 이렇게 폴리곤으로 굳어져 버려요. 근데 면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또 내가 디테일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활용은 좀 하기 힘드니까 아마도 그냥 메타볼 같은 특징은 그냥 메타볼인 걸 유지하는 상태로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도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그래서 이 스피어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액체 느낌을 낼 때 메타볼을 사용을 한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당기기만 하잖아요. 얘가 서로가 서로를 당기기만 하는데, 그건 기본 옵션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는 역할을 기본 세팅에서 하는데, 이 메타볼의 이 헐밸류 값은 이제 얘 값이 커지게 되면 그 원형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야 되나? 자기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변형이 좀 덜 된다라는 거죠. 헐밸류 값이 이게 또 발음이 또 허리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또 발음은. 이 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점점 뭐 찐빵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그 변하는 모양 변형이 훨씬 더 오버돼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집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 값을 조절을 하시면서 그런 변형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컨트롤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기본 상태에서는 이런, 이게 재밌죠? 이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미묘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재밌는 아이입니다. 이 메타볼은. 대신에 이제 연산을 좀 많이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태그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요. 여기 태그에서 보시면 메타볼 관련된 태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다가 메타볼 태그를 붙여주시면, 여기도 똑같이 뭐 스트렝스 값을 좀 디테일하게 별개로, 이제 지금 통으로 먹고 있는데 얘만 별개로 스트렝스 값을 좀 조절을 해준다거나 영향력 미치는 걸 조금 범위를 다르게 한다든지.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라는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얘가 그 기본 옵션은 땡기는 건데 얘는 밀어내는 옵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땡겨줬었던 건데 얘를 영향력을 반전시켜주면 이렇게 밀어내는 모양새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택 값에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 훨씬 더 큰 값으로 밀어내겠죠. 이렇게 완전 분리될 때까지.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쓰는 것만 해도 좀 재밌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렇게 태그를 같이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많이들 해보세요. 이게 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몽글몽글한 뭔가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살아있게끔 느껴지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기가 좋아요. 이런 걸 왔다 갔다 하게끔 키 잡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약간 중독성 있네 이거. 그런 재밌는 아이입니다. 메타골이. 네. 그런 아이입니다. 많이들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 세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렌더 세팅, 그 다른 툴들은 렌더에 대한 메뉴가 딱 어딘가에 위치를 해 있어요. 이렇게 뭘 누르면 그게 렌더 버튼이 인터페이스에 있거나 하여튼, 근데 얘는 여기에 와서 꼭 렌더 투 픽처 뷰어라는 아이를 눌러줘야 최종 렌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했을 때 그걸 모른 채로 이제 실컷 강의를 하다가 중반쯤에, 그때는 저도 공부하고 한 주 공부하고 가서 한 주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처음에 강의 진행할 때였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렌더링 하고 싶은데 뭘 눌러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버튼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누르면 렌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종 렌더를 하는 버튼이 여기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렌더 투 픽처 뷰어라는 아이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래서 좀 제가 많이 당황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거의 한 근 7, 8년 전이네요. 여담이었고요. 네. 어디 봅시다. 그 렌더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요 톱니바퀴, 요 렌더 세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퓨처 뷰어 하기 전에. 그래서 뭐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뤄야 할 이 안에서의 얘기해야 될 것만 뭐 한 학기를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쵸? 렌더링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저도 다 끝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내가 이제 파일로 실제로 만들려면 뭘 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렌더 메뉴에 대해서. 얘가 렌더 설정. 네. 요 아이죠. 렌더 설정 창을 도움말을 XP시절에 만드셨나 보다. 창이 엄청 올드하네요. 친숙하다 왠지. 왠지 모르게. 저도 윈도우 10으로 갈아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윈도우 10 인터페이스가 좀 생소해요. 막 이렇게 플랫 디자인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요 오랜만에 XP 룩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뭐 글자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요. 뭐 언젠간 다 알아야 하지만 뭐 초보 단계에서는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파일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저장하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미지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을 하시려면 여기 렌더 세팅 톱니바퀴 창을 눌러주시고요. 아웃풋에서 기본적인 이 영상을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가 해상도 세팅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프리셋들도 제공을 하고 제가 입력을 해도 돼요. 그리고 뭐 이 비율을 잠가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가로 세로 비율을. 그리고 이제 인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해상도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인쇄 해상도로 뭐 DPI 설정을 하셔도 되고. DPI라는 것은 이제 도트 퍼 인치, 1인치에 점 몇 개 찍힐 정도로 뭐 세밀하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요거 개념이 없는 분들은 DPI라고 검색하시면 엄청 블로그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지도 몰라요. 얘는 크기 일단 해상도 정해주시고 가로 세로 크기. 이거는 이제 필름 비율, 이거는 이제 픽셀 비율.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는 픽셀 그냥 1로 스퀘어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디폴트.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으로 구성된 영상인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드실 분들은
이 프레임 레이트를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 개념도 별도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에 대한 개념이 혹시 없는 분들은 이 FPS 게임 하시는 분들은 FPS 개념이 있으실 텐데, 그죠? 뭐 사양에 따라서 FPS가 좀 풀로 안 나오면 짜증 나잖아요, 끊기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그 개념이에요. 1초에 몇 장 돌릴 거냐, 그런 개념이고. 프레임 레인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렌더링을 파일로 뽑아낼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런트 프레임은 지금 내가 이 타임바가 딱 서 있는 그런 시점을 한 프레임만 이미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내가 뭐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입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범위를. 그리고 뭐 그건 이제 영상으로 모션 넘어갈 때 그걸 추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커런트 프레임으로 그냥 놓고 이미지로 한 장씩 한 장씩 뽑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필드도 디지털 영상에서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날로그 시절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주사 이렇게 바늘 주사 말고요, 브라운관 시절에 이렇게 빛을 쏴서 영상을 만들던 시절에 이제 이게 홀수라인, 짝수라인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 영상을 아주 뭐 영상의 역사를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보셔도 좋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 신경 쓸 거 해상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영상 만들 때 프레임 레인의 1초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그거 신경 써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을 건가 그거를 아웃풋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이브에 가셔서 실제로 파일 이름하고 뭐 위치 점점점 클릭하셔서 뭐 위치 지정해 주시고 파일 이름 쳐 주시면은 이제 그 경로에 그 이름으로, 포맷은 이미지 타입, 뭐 스트림 이미지로 뽑을 거면은 보통은 이제 무압축 뭐 우선실 파일은 됐 TFF, TIFF라고도 하고 타가도 많이 쓰고요. 아예 뭐 PSD 같은 걸로 뽑던지, 뭐 그냥 간단하게 프리뷰 용도라면은 뭐 JPG 혹은 알파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TF나 타가나 PNG 같은 거, 알파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 그 알파 채널을 담을 수 있는 포맷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파 채널 뽑을 때는 꼭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이브라는 것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 그 파일 타입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개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멀티패스는 이제 컴포지팅 들어갈 때 필요한 개념이라서 합성을 하실 때 이미지를 한 장으로 통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널을 각각 나눠서 뽑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나머지 옵션들은 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끝까지 모르셔도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다 아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그 뭐 이제 재질 설명할 때 다시 세팅 와서 좀 설명하고, 또 렌더 설명할 때 또 다시 와서 좀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영상들을 저장을 해서 파일로 만들어 봐야 되니까 아웃풋하고 세이브만 보시면 되고, 이 이펙트도 여러 가지 이제 렌더에 영향을 미쳐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그런 건데 지금은 안 쓰셔도 되고, 멀티패스가 방금 전에 여기 말씀드렸던 합성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또 있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파일로 만들고 싶을 때 요 멀티패스를 추가해서 렌더링을 하는 것인데 얘도 지금은 신경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아 요걸 설명 안 했군요. 스탠다드, 이 렌더링을 하려면 뭘로 렌더를 걸 거냐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제 스탠다드 렌더는 기본 탑재된 기본 10D 렌더라고요. 피지컬 렌더러는 이 실제적인 카메라의 그런 물리적인 특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렌더러인데 지금 설명을 안 할게요. 지금 스탠다드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요 스터디는. 그리고 OpenGL이 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픽 가속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렌더링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인데 얘도 기술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네맨도 픽셀에서 만든 그 렌더맨 그거와 연동된 어드밴스드 렌더
종류인데 얘도 저희가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다루지 않고 저희는 그냥 스탠다드 모드로 놓고 기초를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렌더는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설치형으로 많은 렌더러들이 있어요. 익히 들어보셨던 뭐 V-Ray 같은 거라든지 요즘 또 옥테인이 또 핫하죠. 옥테인 그 실시간 렌더러 같은 것들도 근데 이제 유료 렌더러라서 뭐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에서 다룰 만한 것들은 아니라 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공부를 기본 쌓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렌더링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팅이 다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종 렌더링을 하는 실제 렌더링을 거는 버튼이 이 렌더 투 픽처 뷰어예요. 그래서 얘를 걸게 되면 아까 세팅됐던 그 조건 장소와 이름으로 이렇게 쩍쩍쩍쩍쩍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로 이제 최종 산출물이 뽑혀지게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버튼들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뭐 꼭 알아둬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 알아두셔도 좋겠네요. 렌더 리전.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이 구성되어 있을 때 간단하게 완성도 느낌을 보기 위해서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뷰포트를 바로 프리뷰 렌더를 걸어 보시잖아요. 근데 얘가 뭐 막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들어가 있거나 신이 조명이 많고 막 그림자도 많아지고 무거워지면 전체 요 화면을 돌리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막 한 10분, 20분 이상씩.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는 렌더 리전이라는 요 아이를 내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로. 그래서 요만큼만 딱 조금만 찝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만 렌더링을 살짝 해서 전체적인 뭐 밝기라든지 디테일한 정도, 뭐 그림자 느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부분 부분 렌더링하는 기능이 요거니까 요거는 뭐 사용을 하셔도 좋고 나머지는 뭐 꼭 지금 알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게 제일 중요해요. 렌더 투 픽처 뷰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렌더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준비한 게 그러면 오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제너레이터에서 부드러운 덩어리 서브디비전은 각진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부드럽게 면을 분할을 하는 방식인데 면을 분할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이 부드러움의 정도가 날카롭게 변화를 하는 특징이 있고 면을 분할해도 좋지만 뭐 점선면 요소를 선택을 해서 마침표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웨이트 태그가 붙으면서 이제 웨이트 값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점선면 모드마다 보여지는 모양이 약간씩 다르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고요. 모델링을 하실 때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배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겠어요. 불하고 스플라인 마스크랑요. 시메트리. 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 한 것들 중에서. 그리고 알면 좋은 것들. 좀 알면 편한 것들이 뭐 커넥터라든지 뭐 인스턴스 만드는 것들. 메타볼. 얘는 좀 특이한 아이니까 얘는 좀 특별 취급을 하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랑 시메트리. 얘는 1등. 1등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갑자기 이오가 많이 출몰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잠시 좀 흐름이 끊겼는데 많이 이렇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좀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정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준비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고요. 예. 이제 스트리밍은 마감하고 단체 창을 통해서 질문 진행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언제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